뿌리 밑에 싹 잘라버리면 됩니다. 깨끗한 흙 안 묻게 최대한. 예, 예. 흙하고 뿌리하고 경계 쪽에 너무 흙 안 묻게 잘라야 돼요. 뿌리까지 밑에 갈 필요 없습니다. 꽃이 훑어가 가르 그 밑에 내려가면 위에는 물수가 있겠고 물수한데 있거든 울고 나중에 산 게 더 많이 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정구지 밭에서 해가 왔어요. 자, 제가 시골집 텃밭에서 부추 뜯어온 거 보셨죠, 그죠? 요거 가져왔습니다. 전을 만들었습니다. 밀가루 거의 없이 재료만 재료만 부추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맛이 있어요. 부드러워, 부드러워. 시장에서 파는 부추 사다 붙이면 이 맛 안 나거든요. 최고의 부추. 응? 좋다. 헛.